기자회견을 했던 신빙성이 없는 진술에 기초한 영장 청구는 사실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이거는 가정법에 근거해서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부정문건이 나오게 되면 당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가정법에 기초한 답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가정해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오늘 오전에도 기자회견이 한 건 있었는데 보셨죠?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거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속영장에 압수수색영장에다 첨부했을까 살펴보니까 나무 위키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문장과 동일한데 물론 그들은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사실이 아닌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다라는 것은 어디서 갖다 썼을까? 정말 형편없는 구속영장이다. 형편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작수사와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고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